오, 진짜 일본 같아. 오늘 제가 예약한 곳은 강릉의 유메모리라는 리조트인데 일본 컨셉으로 되어 있는 곳이에요. 침대가 두 개가 있고 이쪽에는 주방이 있는데 인덕션 이렇게 있죠. 취사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 미니바가 있는데 이것도 다 공짜래요. 심지어 안에 맥주도. 짜잔! 너무 좋다. 이쪽으로 가면은 자쿠지도 있고 양면 통창뷰여가지고 지금은 살짝 흐린데 내일은 또 맑다고 하거든요. 여기 숲뷰 보면서 반신욕 하려고요. 그리고 여기는 화장실. 일본 노래 나온다. 너무 좋은데? 룸서비스가 대박이다. 그러니까 룸서비스 되는 거 너무 좋다. 들어가서 2차 완전 2차. 우리 회 사왔잖아. 아 시킬 걸 우리 바보 아니야? 심지어 여기가 더 싼. 아이씨. 오 미쳤다. 나 하이볼 먹어야지. 하이볼도 있고 다. 오 산토리 생. 왜 들고 있어? 이거는 이 캐비어 소스랑 같이 먹어도 되는데 연어는? 해는 뭐? 맛있다. 아, 행복하다. 우설 같지? 우설 아니지. 우설 같은데? 아닌 것 같은데? 갑자기 이렇게 일몰이 생겼어. 우와, 우리 진짜 난리였나 봐. 방금까지만 해도 피 엄청. 이 시간이 제일 좋다. 짠. 짠. 아, 조그만. 회색인 게 우럭이지? 그러니까 우럭. 와. 맛있다? 여기 진짜 충실히 해놨어. 그치? 우리가 저장을 해놨던 이유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와, 회가 진짜 쫀득쫀득하다. 싱싱한. 과장님이 진심을 다해 하시는 게 느껴졌어. 가격도 그대로잖아. 그러니까. 날씨 너무 좋다. 수영복 가져왔어야 되는데. 나 챙기라 했잖아. 날씨 이렇게 좋아질 줄 몰랐지. 와. 진짜 완전 상쾌하다 오늘. 물소리 들려. 쟤 뭐야 일식? 되게 잘 나온다. 이따다키마스.
내가 좋아하는 미역국 맛. 미역국이야? 응. 난 미소인데. 진짜 바꿔 먹자. 넌 밥이 진짜 다 맛있는 것 같아. 그냥 어떻게 해? 뭐 어떻게 먹지? 샐러드 먼저 먹었어야 되는데. 떡갈비 하나 되나? 응? 하나씩 나눠 먹자. 뭘래? 그럼 자기는 장어 줄게. 응? 다 맛있긴 맛있다. 어제도 그렇고 오늘 밥이 맛있어. 응. 젓가락에 잘 나오네. 응. 이제 횡성으로 넘어갑시다. 자기야 우리 이거 봐, 차. 불쌍해. 지워졌는데 왜 얘네들 안 지워지는 거야? Sorry. 너무 이쁘다. 조경을 되게 잘해주셨네? 이런 데가 있어. 진짜 이쁘다. 응. 뭐 마실래? 나 아이스 아메리카노. 두 개? 응. 옥수수 이런 거 있다, 저기. 아이스 아메리카노 먹을 거지? 여기 뒷마당이 너무 예뻐. 덥지만 않으면 여기서 먹고 싶다. 저희가 주문한 메뉴가 나왔어요. 새우 토스트랑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시켰습니다. 여기 꽃들이 진짜 많아가지고 너무 예뻐요. 전 요즘 이런 꽃이 좋아가지고 아무래도 나이를 먹은 것 같습니다. 심지어 테이블 매트도 꽃. 이 테이블 매트 있는 자리는 여기밖에 없더라고요. 제대로 먹어본 게 진짜 처음인 것 같아요. 응? 브런치가 이 시간에 먹는 거 이런 거 아니야? 그치. 이게 진짜 말 그대로 브런치 아니야? 그치. 11시쯤, 11시 반, 3시라고. 아, 이거 하나씩 부터 해야겠다, 자기야. 딱 잘 됐다, 지금 배 안 고프니까. 손으로 먹고, 먹어도 되나? 빙수 먹고. 좋아, 소품 셰프 가야 돼. 그리고 점심은 스킵하고 장 보고 이따가 저녁 먹고. 맛있다. 봐봐, 새우 진짜 쫑실쫑실해. 바게트야 밑에? 응, 얇은 바게트랑 더 맛있어. 딱 봐도 맛있게 생겼어. 맛있구만. 너무 예쁘다. 저런 피크닉 바구니 들고 놀러 가고 싶다. 어, 이것도 너무 예쁘다. 나 이런 거 하나 필요한데. 자기 나 이거 진짜 필요해. 왜냐면 우리 집에 이거 진짜 있어야 돼. 그 행주 같은 거 걸어놔야 돼. 여기다가 놔둬야 돼. 이런 거 진짜 필요했어, 맞지? 자리가 없어. 어, 자기야 이거 기억나? 우리 연애할 때 와가지고 이거 살았던. 있어, 식탁 옆에. 마음에 들어? 집에 라면 그릇이 언제도 놨다. 그치? 응. 얘가 딱 그 깊어 얘가. 32,000원. 네. 왜 납작 복숭아인가? 너무 귀엽다. 뭐야, 똑같은 거 얼마야? 오! 아싸, 개이득. 우리 2,000원 정도 싸게 샀다. 야호! 다른 문화도 있었네, 여기 근데. 이 컵? 이 컵 우리 치앙마이 사온 거잖아. 한 번도 안 샀잖아. 근데 이거 예쁘다. 15,000원? 비싸다. 근데 예쁘다. 어디 산장에 온 것 같다. 해 지면 더 이쁠 것 같아. 응. 여긴 주방. 여기서 고기 구워 먹어도 맛있겠다. 우와!
와 일몰 장난 아니야 오늘도. 목소리가 BGM이 필요 없어. 아 자기야 자기 노을 미쳤어. 와 CG야 CG. 군침 싹 돌죠? 아 이거 아까워서 어떻게 굽네. 아까 먹자. 와우. 와우. 숯도 좋고 고기도 좋고. 그러니까. 계곡 소리에 완전. 오늘 하늘도 예쁘고. 완전 무릉도원이야. 계곡 소리 들려? 들리지 않을까? 저걸 넣어야 되는데. 써야지. 잘 것 같아 내 따른다잉? 자기야 한 잔 먹자. 아 숯이 진짜 미쳤네? 되게 오랫동안 숯을 익히신 것 같은데. 한번 먹자. 한 점에 이게 얼마야? 아 돼지고기도 사고 싶었는데. 아 계속 들고 있어. 하나 둘 셋 짠. 이거 뭐야? 먹는다. 소금 찍어 먹어. 와, 와. 비싼 이유가 있네. 비싸면 그렇게 비싸더만. 와, 너무 맛있다. 이거 안 먹을 수가 없다 이거. 내가 봐봐, 새벽 사오자 하길 잘했지? 여기 진짜 최고다 여기. 아니 물소리가 너무 좋아. 술이 술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 아 노래를 안 틀게 돼. 뷰가 완전. 내 앞쪽 뷰도 좋아. 양쪽이 산이야. 산에 다 둘러싸여 있어. 계곡 소리. 여기서 하면 건강해질 것 같아. 올라오기 조금 힘든 거 빼고는 진짜 최고다. 와. 와. 뭐냐? 까먹었어. 뭐야 이게? 아이씨 두 개밖에 없는 버섯을 자존심 상한다 진짜 대박이야 이런 우와. 이런 가리 처음 봤어 진짜 커 아 낙질 아이씨 창피해 왜 안 돼. 너무 재밌어 아 진짜 대박이다 어? 제로도 너무 커 와 치즈 있는 것 봐 좋으니까 불이 아직도 이렇게 살아있잖아. 와. 이거 봐. 와. 와 두꺼운 거 봐. 뜨겁다. 시켜놓. 아니 내가 진짜 가리비 진짜 좋아하잖아. 근데 여기서 만난 게 행운 아니야? 행운인 거. 그러니까. 북한이래. 왜? 미쳤다. 아니 호구 한 장 16만 원어치. 안녕. 3만 원짜리 가리비 먹을게. 2만 원이야. 나 이거 먹을래. 와우. 불어먹어 뜨거워 뜨거워 아 치즈 먹네 아 맛있어 와 진짜 미쳤다 이거 왜 차 진짜 많네? 시원해. 양이 진짜 많다. 와, 진짜 시래기가 들어가 있네. 시래기 이게 시래기 조금 더. 맛이 특이하네. 아우 맛있다. 되게 건강한 맛이네.
인형가게 선정됐대. 응? 어디 선정돼? 거기 떠있다. 어디 선정됐다고? 백년가게. 백년가게가 뭐야? 몰라. 백년돼서 백년가게인 줄 알았는데 아닌 것 같아요. 1965년도. 새우젓 같은 거 좀 넣어야 돼. 더 자극적으로 먹겠어. 딱 시원한 거 좋은데. 우리가 좋아하는 일반적인 순대국 맛은 아니고 후추가 있나? 뭐든 그건 후추 맛이야. 해장은 달죠. 시원해가지고. 여기인가 봐. 뭐야, 카페가. 우와. 볶음 토마 연대. 주문하신 동그라떼 동그리빵 나왔습니다. 와, 저기서 앉아 먹나 보네. 우와, 찐이다. 개등인데. 우산 꽂이 이렇게 하고 싶어. 귀엽다, 우산 꽂이. 어, 빵 냄새. 사람 진짜 많아. 커피 맛있다. 커피가 진짜 크다잉. 이거 시켜야 된대. 안 나네. 깨끗이 해줘. 얘 처음 목욕하는 건데. 밑에가 더럽네. 오, 얘 숨겨놔. 아껴. 돼? 어. 과업으로 해도 안 되는데. 좀 불리고 해야 되는 거 아니? 어, 바로 되네. 신기하네 이거. 어, 잘 닦이네. 우와, 흰색에 다 죽었어. 다 죽어. 밤이나 세차 됐다. 세차 뿌려서 닦기만 하면 되는 거야? 응. 다 말리고? 응. 그럼 이제 세차 끝! 꼬질이에서 지붕이 멋쟁이 됐네. 제가 인생 첫 차인 만큼 세차 용품도 되게 심사숙고해서 골랐는데요. 제가 이번 브이로그에서 사용한 제품은 현대모비스에서 나온 실스트예요. 우선 이 카샴푸랑 버그 리무버, 퀵 디테일러 이 제품을 사용을 했고 저만 사용하면 너무 아쉽잖아요. 그래서 준비한 게 있습니다. 짠! 이거는 저처럼 뭐 셀프 세차에 입문하신 분들을 위해 제가 준비한 구독자 선물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실내 클리너 키트예요. 요즘에 비가 많이 오니까 외관 세차는 못하더라도 실내 세차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서 이걸 이렇게 열면은 이 클리너부터 이 타올까지 준비되어 있는데 타올은 심지어 하나 더 있습니다. 오로르 제품은 여기 써있는 것처럼 오랜 기간 동안 좋은 차를 위해 연구해온 현대 모비스에서 나온 제품이기 때문에 제품 역할은 정말
정말 정말 좋더라고요. 이거 구독자분들이랑 같이 써보고 싶어서 준비했으니까 선물 받고 싶으신 분들은 더보기란 참고하셔서 이벤트 참여해주세요.